인카스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를 기반으로 캐나다 업체 인카스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튜닝했습니다. 영상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45인치 TV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전동 좌석 및 발판, 마사지 의자, 머리 위 수납 공간, 모듈식 내부 구성, 다과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냉장고까지 그리고 지속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사무실 책상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차는 바퀴 달린 사무실입니다. 편안하게 작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2021년형 롤스로이스 고스트. 영국의 가장 유명한 고급 자동차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 고스트 최신 버전입니다. 구형과 비교해 자동차의 외부와 내부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더 단순해지고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을 통해 실내로 접근하고 내부는 앞좌석 및 뒷좌석 승객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초미세공기 정화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고 전체 1.3kW로 구성된 18개의 스피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두꺼운 카펫, 최고급 가죽 위에 정교한 그레인, 진짜 나무와 금속 액센트, 게다가 LED를 이용해 별빛 빛나는 하늘을 캐빈 천장에 옮겨놓았습니다. 시동이 걸리면 켜지는 대시보드도 빛을 발하며 빛나는 밤 분위기를 더합니다. 캐빈에서 가장 좋은 좌석은 뒷좌석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넓은 레그룸을 자랑합니다. 이 차의 가격은 대략 3억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50 풀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50 풀맨은 단연 최고급 럭셔리 차 중 하나입니다. 다른 고급 S모델보다 1m가 더 길고 그래서 두 개의 좌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창문에 있는 커튼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고 운전석과 승객실 또한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옵션도 다양합니다. 천장에도 둥근 대시보드가 있어 승객실에서도 차량의 속도, 시간, 그리고 외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실에는 18.5인치 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뿐만 아니라 차량 전면에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의 주행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의 색상도 바꿀 수 있어 실내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차는 최소 6억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위전 차량입니다. 트리모 폭스바겐 T6 카라벨 밴 VIP. 튜닝 업체 트리모에서 작업한 폭스바겐 T6 카라벨 VIP입니다. 이번 자동차는 우리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트리모의 폭스바겐 T6 카라벨 VIP는 매우 디테일한 바퀴 달린 오피스입니다. 운전석과 승객실은 32인치 스크린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부드러운 헤이즐넛 색상의 가죽과 알칸타라와 베니어를 사용하였고 더블 다이아몬드 스티칭으로 특별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시트는 거의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조절이 되며 상당히 넓어 편안함을 보여줍니다. 숨겨진 책상이 나오고 센터 콘솔에는 두 개의 컵홀더와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얼텍스 토요라 그랜비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좋아하시나요? 이번 차를 통해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토요타의 미니밴 그랜비아를 럭셔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럭셔리 튜닝 스튜디오 얼텍스의 제품입니다. 이 차는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없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 전동 시트인데요. 승객이 시트의 23부분을 조절해 편안한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마사지 기능이 있으며 통풍 기능 또한 지원합니다. 냉장고, 커피 머신, 책상, 발 받침대는 인테리어에서 볼 수 있는 고급 품목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 가죽과 희귀 목재 같은 천연 소재와 고급 합성 소재인 알칸타라가 마감에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에 미국의 튜닝 스튜디오 레산니가 링컨 내비게이터의 끝판왕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럭셔리 자동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차는 다른 내비게이터보다도 더 길고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가죽으로 맞춤 제작되었고 바 또한 커스텀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캐빈 천장은 LED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시스템은 사이드 필러와 센터 콘솔에 내장된 터치 스크린으로 제어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아이패드, 맥 미니, 애플 TV 및 PS4가 설치되었으며 화상 회의에 넷플릭스까지 원하던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스 앤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독일의 튜닝 업체 클라스앤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입니다. 오랜 노하우와 맞춤 설계 및 생산으로 벤츠의 스프린터를 완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객실에 히팅, 쿨링 그리고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S클래스 좌석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실과 객실은 43인치 LCD TV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천연 고급 가죽의 다이아몬드 스티치로 장식했고 알칸타라 및 천연 목재, 베니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벽 쪽에는 전동으로 확장 가능한 테이블, 유리잔, 접시 홀더 및 여러 장식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옷장 액세서리, 금고, 커피 머신, 미니 냉장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센터 콘솔에서 작동됩니다. 2021년형 클라스앤 메르세데스 V클래스 VIP. 이번에는 클라스앤의 2021년 최신작 중 하나를 볼 것입니다. 뒷좌석에는 S클래스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두 시트 사이의 팔걸이에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센터 컨트롤이 있으며 충전, USB 연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창문을 덮고 있는 매뉴얼 커튼으로 프라이버시와 더운 날 들어오는 뜨거운 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쪽 운전석과 객실 사이에 폴딩 시트가 있습니다. 이 폴딩 시트로 객실에 4인이 탑승할 수 있고 때로는 뒷좌석의 승객이 발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0인치 TV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석과 객실은 방음이 되어 있고 원할 때 인터폰을 사용하거나 운전석과 객실 사이의 벽을 내리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도 냉장고가 있어 드라이버 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특이한 점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건데요. 차고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는 이 차의 실내가 집의 거실이나 개인 제트기 내부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만 있다면 집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어디론가 이동하는 목적이 아니어도 이런 차가 한 대 있다면 집 앞에 세워두고 그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이 세상의 신기한 테크 제품들을 찾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치크치크치크 기이야.